돌나라의 전신 엘리야 복음선교원. 1984년 박명호 씨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이끌고 창설한 종교입니다. 박명호 창시자는 천국에 가려면 모든 생활을 접고 오직 신앙에 전념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초창기 10명 안팎의 신도들과 시작한 교주 박명호 씨의 종교단체는 날로 교세가 확장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메가 예수님이 세상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여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배했다. 박시반 셋째 아들 몸을 예배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박명호 교주. 신도들은 그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1994년 그는 신도들에게 긴급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세계는 인간의 필설을 묘사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전쟁이 날 텐데 그 참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전한 피난처로 간 사람은 살아났고 안 간 사람은 죽겠다고 분명히 선지자가 100년부터 수없이 예언했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안전한 피난처로 안내교에서는 안내자로 서 있는 것이지. 박명호 교주의 설교 후 재산을 끌어모은 신도들은 전국 각지의 농촌을 피난처로 삼아 모여들었습니다. 당시 그렇게 해서 신도들이 형성한 지역이 전국 10곳에 이르렀는데요. 신도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마을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농촌을 복구한다는 뜻으로 이름도 돌나라 한농복구회로 바꿨습니다. 박명호 교주를 따르며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돌나라 신도들. 공동생활 규율들은 의무사항입니다. 돌나라에선 규율을 어길 시에는 가차 없이 추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석 국기와 석 국가도 있는 돌나라. 신도들이 곧 돌나라의 국민인 셈입니다. 돌나라의 전국 각 지부에선 신도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 생긴 수익금과 강판 공장, 식품 공장 등을 운영하며 얻은 이윤들을 공동 재산으로 하여 생활했습니다. 종일 칼라 강판하고 종일 농사일하고 거의 쓰러질 정도로 들어와서 쓰러져도 아이고 난 떠나야지 이런 소리 안 해요. 아빠가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벌떡 일으키시더란 말입니다. 아무 보수도 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돌나라 각 지부마다 있는 공동마트. 공동의 재산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사오고 신도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서로의 물건들을 교환하기도 합니다. 신도들의 공동생활을 하는 돌나라. 지금도 신도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나라 한농복구회는 유기농업을 하는 단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을 복구시킨다. 그래서 한농복구회 그런 거잖아요. 무농약으로 하고 다음에 좋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표창도 받고 그럼 이제 그것을 또 이용하는 거죠. 우리는 국가로부터 이런 표창을 받았다. 심지어 외국으로부터도 이런 표창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전한 단체다. 인터넷 글에 이어 박명호 교주와 여성 신도들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사진도 막 나오고 이러니까 그때서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는데 그 하나님 희생이다라고. 아버지의 명령에 떨어졌으니 내가 내 신이 내 신을 내가 퍼뜨리라. 심지어 아빠는 남편인 여인을 취해서 당신의 신을 하늘의 별같이 퍼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박명호 교주는 논란이 된 자신의 행동이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며 창기 십자가라는 교리를 내세웠습니다. 창기 십자가란 오늘날 인간은 음란의 죄에 빠져있는 창기, 즉 창녀나 기생과 같은 존재이므로 마지막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박명호 교주 자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창기를 취하여 대신 죄를 진다는 뜻의 교리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고난이다. 그런데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방식인 거죠. 돌나라의 찬송가엔 사랑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남군님이자 서방님이자 신랑님인 박명호 교주.
볼라라에선 모든 신도들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이게 강간 면허증이라고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네? 창기자가를 저는 강간 면허증이라고 맨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간을 허가받았잖아요. 그쪽 내부에서는. 그 면허증이죠. 강간할 수 있는 면허증. 그거를 온 그 부서원들한테 동의를 받아낸 거는 마찬가지인데.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교주 박명호 씨를 신랑으로 배우며 자라고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최고 주님 신부 매일매일 신랑님의 곁에서 애교 가득 사랑 가득 행복 드려요. 아기 예수 왕창 낳아드릴게요. 평 사랑하는 남부님과 함께 어디 문을 떠나요. 이 신부가 지난 편지 20년 기다릴 수 없다고 15년만 기다리자겠어요.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단어들이 그 제공이 될 때 이 아이들은 편안하게 그 단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가스라이팅이고 세뇌죠.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 교주를 향해서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그러니까 양육이 아니고 그냥 길들이는 거죠. 종교 전문 변호사는 박명호 교주의 성추문 논란이 그가 본거지를 브라질로 옮긴 결정적 이유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창기 십자라고 그러죠. 그 박명호 교주가 너무 큰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 교세로는 확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밝혀진 거죠. 자기가 성관계를 통해서 마치 세례를 주듯이 그 교리로는 여기서 더 이상 확장하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거죠. 브라질 북동부 포르모사 두이우 프레투시 인근에 위치한 농장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9배에 달하는 드넓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돌나라 신도들은 땅을 개간하여 한국에서처럼 유기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개간지가 진짜 엄청 넓어요. 근데 원래는 그 브라질 농사 자체가 경비행기랑 이런 걸로 하잖아요. 인력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저기 트랙터로 한 번 싹 갈고 경비행기로 대추재 뿌리고 씨앗 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긴 다 손으로 한단 말이에요. 유기농이라고. 허허벌판이던 브라질 땅에 돌나라 집단 농장이 다섯 곳이나 생겼습니다. 신도들의 힘으로 돌나라 오아시스를 완성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오, 예쁜 신도들. 나도 생선교사 결혼하고 싶다. 나랑 결혼을 해서나. 돌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은 기본적인 국영수 과목과 포르투갈어 그리고 박명호 교주의 설교를 통한 교리 수업을 받습니다. 세상 앞에서 절대로 이 수업 못 받죠. 말씀 받는 게 뭔지 친아빠가 어떻게 동행하는지 모르잖아요. 유치부 어린이들의 수업 시간입니다. 신들 벌어서서 벌어서서처럼 벌에 내리소서 태족속들 활활 떠며 똥어줌을 활활 싸고 잘질 싸고 지질 싸고 우리 그의 심판 앞에 쪽도 못 쓰고 대졌구나 뒤졌구나 벌레밥이 됐구나. 박명호 교주를 향한 찬양 교육은 40여 년 된 돌나라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효도할 때가 되었사오니 아빠 예수님이 잡고 오셨던 원수들 이 시간에 진멸하사야겠사오니. 돌나라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산청학교와 중고등학생들의 마근담 대안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신도 2세들이 교육을 받는 기숙학교입니다. 오전엔 박명호 교주의 설교 영상을 보며 교리 공부를 주로 하고 오후에는 마을의 농산일을 하는 것으로 수업이 짜여져 있습니다. 학교가 허락하지 않은 외부 문화를 접하는 것은 금지되었는데요. 이를 어길 시에는 어김없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입술을 이렇게 얻어맞고 나면은 그때는 방에 들어가서 바지를 벗고 친구들이 이제 팬티를 벗겨요. 그게 아예 관습이 하도 많이 당하니까. 내리면 이게 그 속옷이 그 뭐라 그러지? 이게 살하고 터져가지고 안 떨어져요, 이게. 그렇게 떼가지고 그 안에서는 약을 못 쓰게 하니까 오로지 쓰게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바세린. 그 거기다가 피 터진 데에다가 바세린을 바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엎드려서 한 반나절 정도 있으면 이제 딱지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하루 이틀 정도를 굶는 거예요. 돌나라 학생들은 먹는 것 또한 바깥 세상의 음식과는 다르게 먹었는데요. 고기는 먹을 수 없고 잠시 중단한 적도 있지만 모든 음식은 생식으로 먹어야 했습니다. 이것 또한 교리에 의해서입니다. 교주는 뭐 지금도 고기를 못 먹게 하니까 고기라는 건 아예 식단 자체에서 없고 그냥 풀떼기, 생쌀, 빵, 과일 이런 정도로 먹는 거지. 이 땅에서부터 생으로 먹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밥도 생쌀, 야채는 뭐 물론 뭐 생으로 먹고. 제가 있었던 그 한농국호회랑 지금 브라질로 넘어간 한농국호회는 되게 차원이 또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엄청난 가스라이팅이 지금 생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뇌전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전족? 뇌전족 안 크게, 뇌가 안 자라게 하는. 돌나라 오아시스를 가려면 상파울루에서 다시 비행기로 2시간을, 차로 11시간을 꼬박 달려가야 합니다. 문을 지나고 다리를 건너야 비로소 입구가 나옵니다. 브라질에 있는 다섯 곳의 돌나라 농장 중에 면적이 가장 큰 이곳에 교주 박명호 씨와 500여 명의 신도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한국 어린이 5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사고 현장. 이곳에서 5명의 아이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생겼던 것일까? 돌나라 농장 내 정화조 공사를 하려고 파놓은 구덩이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옆에 쌓아놓은 흙더미가 무너져 아이들을 덮쳤던 것입니다. 브라질 경찰은 공사의 핵심 관계자를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돌나라 신도인 부모님을 따라서 브라질로 온 아이들. 돌나라 신도 2세인 5명의 아이들은 머나먼 타국에서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교주 박명호 씨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은 한국에서 브라질로 옮겨와 또 한 번 그들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취재했던 내용들에 대해 돌나라 한농 복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그 박명호 씨를 만날 수는 없을까요? 네, 그거는 아닙니다. 한 번도 그분은 누구랑 만나신 적도 인터뷰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아까 자꾸 저기 박명호 씨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는 실례예요. 그런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분을 진짜 우리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시고 또 우리의 그리스도신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잖아요. 사실상 그 무임금 노동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 농장을 큰 농장이지만 저희가 다 그 땅에다가 막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뭐 노동 착취가 이게 아니라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유무상통이나 저희들 그냥 자체 내 공동생활을 위해서 좀 한 가족인 생활을 하는데 먹거리 정도를 공동생산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창기 십자가 논란에 대해선 어떤 입장일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분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사람으로 오신 인생대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런 우리가 아내 실제적인 남편을 떠난 창기된 아내였지만 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를 찾아주셨다. 미성년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성 문제에 있어서 성적으로 괴로워서 나온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런저런 오해를 여러 가지 받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진실을 모르는 거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MBC나 뭐 JTBC나 좀
다른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가짜는 것들이 뭐 여기 와서 인터뷰가 아니라 신문을 하고 다 요것들 내 손 안에 들었어요. 이와 같이 이번에 MBC가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의 목적대로 내버려 둔 것은 벨사살처럼 MBC가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우게 한 후에 천벌로 죽이려고 참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MBC는 반드시 이번 범죄로 죽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가증한 MBC 쥐새끼 같은 것들이 감히 새천국 지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밟고 갔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신성 모독 죄로서 반드시 천벌로 죽일 것이다. 흥행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입맛대로 요리해서 하느님을 잡아 죽이려고 발악하는 것들, 이제는 죽을 날이 왔사오니 사랑하는 아빠, 9월 6일은 정말 저들의 제사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박씨 제발 셋째 하늘에 일성의 원수를 착착 지져버리시고 오늘 이날부터 천벌이 쏟아지는 날이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돌나라 한농 목구회는 외부와의 교류가 없는 아주 폐쇄적인 종교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은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이 아닌 부모의 선택으로 문제의 종교 집단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확립되기 전에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리를 어린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돌나라 한농복구에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할 겁니다.